세상에 믿을 놈 정말 예, 믿을 놈이 없네요. 시장이 환율 무게를 못 견디더라고.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국제 정세가 뭐 어떻고 나의 뇌피셜을 막 떠들어 봐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빠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 참, 그, 태풍 피해는 없으신지. 이번에 포항 그, 사건을 보고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14살 짜리 어, 중학생 그, 네. 엄마하고 눈물 나더라고. 울었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과거, 물론 현재 지변이고 어쩔 수 없는 불행일 수도 있지만, 참,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과거 세월호 때도 그렇고, 그렇죠. 지나가는 얘기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얘기 참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난주부터 자꾸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조회수... 좀 불안하긴 해. 조회수 안 나와도 되는데 불안하나 불안하다 진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경제로 매칭하는 것도 무리수지만 환율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환율이 약한 게 아니라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약한 거지. 그러니까 뭐 이용수 대표는 뭐 환율 얘기도 하더만 어디 아 형 형한테 들은 거 모르면서 먹었잖아.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그럼 써요 써도 상관없고 어차피 뭐 하도 이제 들으니까 나도 약간 이게 이제 보이는 거야. 자꾸 듣다 보면은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환율은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이에요. 언제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출 때까지 언제 멈출지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유가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멈추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인플레이션은 유가 떨어지긴 해요. 유가는 좀 떨어졌어요. 80달러 선 초반까지. 많이 떨어졌네. 뭐 떨어진 이유가 아주 기묘한 전략적인 전술이지. 유가를 100달러, 120달러에서 끄집어 내리는데 푸틴이란 러시아가 등장해가지고 잘 안 됐는데 미국의 힘은 그래도 있잖아. 그래서 계속 하다가 뭐 증산 얘기도 하고 사우디도 찾아가서 뭐 읍소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쵸. 안 되다 안 되다 하니까 달러를 끄집어 올렸잖아. 달러를 팍 튕겨 올리니까 유가가 좀 밀렸단 말이야. 상대적으로. 결국은 정상 시장대로 가는 거네. 그렇지. 네. 아직도 유류 시장에서는 배럴당 얼마에 달러 이렇게 되니까 달러를 주고 사야 되죠. 뭐 하여튼 그래서 달러 가치를 빵 튕겨가지고 유가를 밀어놨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지금 목요일날 방송하지만 비축률을 갑자기 확 푼다 그래. 안 풀어도 되거든. 어제 재고 나왔어. API 주간 재고가 나왔는데 재고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재고가 많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드라이빙 하러 안 나가니까. 하여튼 그래 재고도 많은데 비축률을 풀 필요가 없는데 그냥 비축률을 확 푼다 그러고 갑자기 중국에서는 락다운이 걸려 있으니까 수요가 둔화되고 그러니까 유가가 빵 떨어지신 거지. 그냥 5% 떨어져서 배럴에 80달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누그러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 시장금리가 좀 후퇴를 했는데 금리 시장금리하고 정책금리는 달라 그랬잖아. 그렇죠. 9월 FOMC가 9월 21일, 20일, 21일 있어요. 근데 이제 당장은 연휴, 우리 추석 연휴 지나고 13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 8월 달 CPI가 나오고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거든. 지난달에 8.5%인가 연휴 기준으로 이번에 그거 밑으로 나올지 아니면 그보다 좀 높아서 뭐 8.7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항상 걔네들은 보면은 눈높이 컨센서스라는 거 대비해서 위냐 아래냐를 보거든. 근데 컨센서스 지금 아직 안 나왔어. 모른 깜깜이거든. 그래서 그거 만약에 컨센서스보다 CPI가 안 떨어지고 위로 나왔다 그러면 또 충격을 빵 준다고.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빡 오르고 시장금리가 그럼 달러 가치가 또 빡 오르고 그 우리 환율도 빡 오르고 아, 미안합니다 빡 오른다고 표현해서. 근데 환율은 여전히 상승의 추세고 있고 어디까지 갈지 나도 모르고 근데 이제 다만 외환 당국 우리 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만 약한 거 아니야. 달러가 강하니까 이 모든 이중 통화가 다 약해서 우리도 약한 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약할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괜찮아라고 얘기하지. 사실 뭐 당국에서 됐습니다 얘기 안 할 순 없잖아. 자꾸 됐습니다라는 표현이 입에 달려 있지만 당국에서
큰일 났습니다라고 한 얘기하는 거는 없잖아요. 막상 딱 터지면 큰일 터지면 그러지. 근데 또 큰일 났습니다를 안 하죠. 고통 분담해야 된다 그러지. 어쩔 수 없는 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썩 괜찮아 보이진 않아요. 꼭 개입을 하는 거야. 금리 올라가는 추세는 정해져 있는데 속도만을 놓칠 뿐이지. 그래서 개입을 해. 어떻게?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판단 말이야. 그게 외환 보유고가 줄어요. 계속 줄죠. 계속 줍니다. 그러면은 들어와야 되잖아. 외 달러가. 근데 무역 수지가 적자를 내고 거기에 이제 경상 수지도 적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럼 쌍둥이 적자지. 그러면 달러가 또 비겠지. 그러면은 해외에서 투기적인 자본들은 약점을 노리고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 약점 노출이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를 공격할 때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래 영국도 나라가 그러진 않지만 영국의 은행들 메이저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단 말이야. 이번에 또 다시 파운드화도 약세를 보이고 구제금융을 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루머들이 돌아. 이게 루머와 루머 뭐가 겹치고 겹치면 나중에 엔딩의 제일 파국은 신용 경색이란 말.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아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는. 그게 이제 신용 뭐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처단을 해야 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공조를 했잖아. 그렇죠. 와 우리 위기에 대해서 국제 공조합시다. 맞아. 금융위기 때. 그치. 같이 막. 지금은 진짜. 니들끼리 안 살아. 뭐 내가 어떡하라고. 그쵸. 미국이 지금 그러잖아. 맞아. 깡패라 깡패. 그래 인플레이션에서 자국 소비자들은. 근데 이게 멈추냐. 멈춰야지만이 시장이 돌고 막 뭔가 우리가 찾고 으쌰으쌰 할 텐데 아직도 보이지가 않아서. 그리고 제일 지금 껄끄러운 부분은 국내 로컬 문제는 부동산을 얘기했잖아. 그리고 옆에 바로 봐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지랄 같은 거지. 일본 엔화가 144엔, 155엔까지, 145엔을 터치했어. 달러다. 그렇지. 이게 102엔에서부터 지금 한 40%가 절하가 됐는데, 일반적인 나라 같으면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났어. 났어도 벌써 났어요. 그렇죠. 안 나잖아. 왜? 일본은, 엔화, 일본의 엔화는 스위스 프랑, 달러, 일본의 엔화, 그다음에 금 이런 게 무슨 위기가 터지면은 안전자산으로 치부가 됐어. 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거든. 일본이 흔들려. 흔들리고 있다니까. 일본을 잘 봐야 돼. 이게 의외 국민들이 잘 견디더라. 의외 곳에서 우리가 전혀 일본은 한 번도 얘기를 잘 안 했잖아. 아시아의 금융위기에도 일본은 아니었거든. 그리고 모든 금융펀드에도 엑스제펜이야. 일본을 제외하고 이머징을 해. 중국, 우리나라, 뭐 필리핀 이렇게 묶음이 따로 있어요. 아시아도 일본하고는 분류시켜놔. 일본은 안전한 곳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지금 일본에서 돈 빠져나간다니까. 일본을 잘 봐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일본의 성장 모델, 산업 모델, 인구 구조 비슷하지. 거의 카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냐. 그래서 일본은 잘 봐. 하여튼 이게 좀 일본이 좀 짜증나는 모습이라 좀 그렇고. 근데 약간 정말 미국이 얄미운 게 그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가 7조 우리나라 투자하기로 한 거. 미 상무부 장관이 전화해서 미국 투자로 바꿨잖아. 뭐 기사가 나왔잖아. 네. 완전 정말 진짜 동맹국끼리 함께 가자 그러더니 자기들 잘 먹고 살라고. 세상에 믿을 놈 정말 예, 믿을 놈이 없네요. 사람도 없고. 하여튼 그래야 뭐 환율 얘기는 뭐 또 해봐야 뭐 그렇고. 오르는 추세는 추세고 속도 조절용이고 시간을 봐야 되고 지표도 확인해야 되고 뭐 그런 정도고. 아니 뭐 부동산 얘기는 필요 없다. 해봐 좀 해봐. 아니 다 똑같아요. 일본처럼 버블이 올까? 버블이요? 그 정도 버블은 아니긴 한데 모르지. 아 요즘 은행들이 은행채를 열라 발행해. 이게 뭐냐면은 은행이 돈을 만드는 돈을 이렇게 하는 구조는 예금 받든지 은행채가 대표적이에요. 은행채를 발행해서 유동을 시켜가지고 현금을 막 이제 또 대출해주고 뭐 쓸 때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즌별로 딱 정해져 있거든. 은행채를 확 발행할 때가 뭐냐면은 만기가 돌아와서 롤오버를 한다든지 이럴 때가 있는데 지금 은행채를 갑자기 막 발행해. 그걸 받으려다 봤더니 기업 대출 수요가 막 느는 거야. 그럼 왜? 기업들이 이 보통 보면 금융기관도 그런데 PF,
부동산 기획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지금 연락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가 생기니까 여기 돈을 마련해줘야 되고 해서 은행채를 막 발행하는 게 눈에 좀 거슬린다. 결국엔 은행 유동성이 지금 쪼달린다는 얘기야. 은행에 돈이 조금 또 시중에 돈을 또 흡수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지. 네. 그러니까 특판 예금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금리 더 준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을 잘 봐야 되는데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고 부동산은 지금 요즘 보면은 뭐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넘어서는 깡통 전세 얘기들 막 왕왕 나오잖아요. 지방도 중소도시 위주로. 그러면 경락률이라는 게 있고 낙찰률이라는 게 있는데 경매 물건들이 나오면은 뭔데 뭐 그런 것도 좀 잘 봐야 되고 작년 11월에 막 버블버블이 고점을 칠 때 이 낙찰률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물건만 나오면은 다 가져가는 거야. 부동산이 좋을 때는 그렇죠. 미친 듯이 요즘은 안 가져가. 그렇지. 가격이 더 떨어지길 보면 1회 유찰되면 몇 프로 깎이고 맞아요. 2회 유찰 몇 프로 깎이고 깎이잖아. 거의 그 경매 가격이 시가보다 높아가지고 막 문제가 그렇지. 근데 그런 그게 이제 일종의 우리한테는 버블의 버블일 수 있고 부동산은 우리도 안고 있지만 누구도 안고 있다. 중국도 안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뭐 우리 근데 뭐 이런 얘기는 다 누구나 이제 다 알아. 알기 때문에 별로 뭐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하여튼 봐야 되는 지표라는 거는 맞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으로 가서 헤베터리 뭐니? 성일 하이테? 데비캠, 후보비,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사실 이것도 웃긴 건데 우리 한번 자동차를 외국인이 많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베런 캐피탈. 지랄맞지 많이 사길래. 근데 주가가 계속 뭐 횡보하거나 한번 또 쿵거리고 쿵거릴 때는 그거지. 미국의 이제 IRA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조금 못 받는다. 뒤통수 까였다. 뭐 바이든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쿵거렸는데 잔뜩 산 애들이 이제 이거를 올려야 되니까 나온 재료가 뭐야? 환율이 올라가면서 저기 보조금 삭감되는 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은 되네.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지. 사실 현대차도 약점이 있단 말이야. 요즘 TV 광고 보면은 예전에 알겠는지 결국엔 정권 얘기인데. 하지 마, 진짜. 아니, 사실을 얘기하잖아. 정권의 색채에 따라서 내가 명확하지만 그 정권의 색채를 맞았어. 그 가는 기업들이 있었어.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카카오 대표적인 게 부흥했잖아. 그다음에 뭐야? 셀트리온. 부흥했잖아. 후속차. 살생부다 지금 얘기하는. 야 나의 뇌피셜이고 우리끼리 십닥거리는 거에 우리, 대한 우리 건데. 자칭이 피라미드가 저걸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예요. 네. 저희끼리 하는 얘기. 술 먹고 하는 얘기야. 술 먹고. 아니 사실 그랬잖아. 뭐 부흥했던 산업이 뭐 카카오, 셀트리온 또 뭐 수소차도 엄청 으쌰으쌰했잖아. 근데 결과물들이 정말 어떤 방송에서도 못 듣는 이야기긴 해. 못 들어. 아니 봐봐. 그 보통 8시 뉴스에 수소차 광고 막 해갖고 뭐 깨끗한 물 나오고. 아유 지키지 나와. 요즘 광고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이렇게 매불쇼를 해 그냥. 진짜. 매불쇼는 뭐야? 매불쇼를 몰라요? 잘 몰라. 나 내 것도 잘 모르는. 아니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도 자 얘기들이 쑥 들어가고 삼성동에 한전 부지를 샀잖아. 현대차가 10조 원 주고 GBC 한다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너 알아? 몰라요. 그렇네. GBC 이게 아무도 안 하잖아. 안 하지. 지금 부동산 경기 이 모양인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갖고 삼성동 밑에 도로를 다 파가지고 쫙 연결한다 했잖아. 비가 와서 강남이 침수되는데 뭘 파. 더 파가지고 대심도를 파야 되겠지. 그럼 공사비가 또 몇 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한테는 부담일 수 있거든. 아니 근데 뭐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근데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부각을 안 시키고 장점만을 얘기하잖아. 그것만을 보고 싶어하는 편향주의적 확증 편향 같은 그런 것들. 하여튼 현대차는 수급으로 땡겨놓는 거니까 모양이 좋아. 기술적 분석에 모양이 좋고 현대차가 중심을 잡으니까 갑자기 2차 전지의 폐배터리에 뭐 들어가는 머티리얼 수산화 리튬도 뭐 날리고. 아니 그 수산화 리튬이 그 쉬운 거였어? 뭐 다 안 돼. 근데 그 쉬운 건 줄. 아니 누가 물어보는데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는 건데 왜 어떻게 알아? 모르지. 다 한다는데 뭐. 바닷물에 추출하는 거 아니야?
수산물 지금 바닷물에서 추출하진 않죠. 그런가? 네. 바닷물에 추출한 게 뭐지? 염호. 그러니까 이제 염호에서 하죠. 염호. 그게 이제 막 한 100배 뭐 1000배 이게 농도가 지나니까 옛날에 바다였는데 물 호수처럼 돼서 이게 말라붙은 거. 이제 그런 데서. 아 몰라. 매번 헷갈리더라고. 나도. 아니, 신경 안 쓰면은 관심이 없으면은 헷갈려요. 일단 이제 삼원계 쓰는 게 수산화 리튬에서 뽑아서 쓰고 이제 중국이 하는 LFP는 그냥 탄산 리튬 가지고 한대요. 이게 좀 아 그렇지 네. 탄산 리튬. 네. 좀 싼 거라서. 뭐 니켈 값이 뛰던 때는 또 니켈 뭐 이슈를 막 갖다 하고 리튬 얘기를 하고 코발트도 지금 이제 다음 차례인가? 그래서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인가? 코스모 뭐 화학 쪽도 뭐 이제 폐배터리 사업도 뭐 한다고 그러고. 네. 코발트. 네. 네. 소문 안 해? 코발트? 어. 코발트. 지난번에 우리 종목 했던 건 다 틀려가지고 뭐 시장이 환율 무게를 못 견디더라고. 그렇죠. 방산하고 2차 전지도 다 이제 부러지더라고. 네. 그렇죠. 못 견디고. 순환하는 것도 빠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막 따라갈 거냐는 쉽지 않은 게임이거든. 지금 고점에 따라 붙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고. 뭐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게 뭐야? 그 다원시스하고 로봇에서 했잖아요. 다원시스는 이제 뭐 원이 또 뭐 주가 꼭 빼버려가지고 당황스럽던데 그런 것도 자주 틀려가지고 너무 저희가 얘기하는 기업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 추천이 네.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유념하시고 가격을 우리가 불러드리진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이디어나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런 창의성이 있구나 정도만 제안하시고 혹여나 이제 단기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이 간혹 보일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 댓글 상단에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 링크가 있고 요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서 계좌 개설을 하시고 잔고 100만 원이 유지가 되면은 무료 문자 서비스를 간혹 보내드립니다. 그거를 텔레그램의 가치 투자 클럽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의 스톡헌터. 스톡헌터에 들어가시면은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계좌 개설과 관련된 문의는 그쪽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외환과 관련된 FX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가끔 분석해 놓지만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라는 채널이 있죠.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알 같은 홍보. 분석 좀 많이 올려 줘요. 요즘에 이게 좀 구독자 수 늘려야지. 뭐 필요하신 분들만 뭐 근데 시세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폐배터리 그때 막 소개할 때도 아 이렇게 비싼 걸 막 하냐고 욕을 엄청 했는데 거기서 한 50%가 올랐거든요. 근데 뭐 내가 어떻게 알아. 펀더멘탈 영역이 아닌데 그냥 그치. 우리는 소개만 할 뿐이에요. 뭐 그래서 어제 그 주식 잘하는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막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냥 대응하면 된다. 맞아요.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만이 지금의 이제 전략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환율 얘기하고 뭐 국제 정세가 뭐 어떻고 나의 뇌피셜을 막 떠들어 봐야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렇죠. 이제 본인이 다 녹여서 해야지. 매크로, 뭐 마이크로 이런 것들은. 그치. 근데 뭐 모르고 하면 그냥 묻지마 투자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누구나 다 뭐 개나 소나 확률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의 또 독특한 아이디어로 기업을 보는데 지난번에 방산을 내가 조금 어제 한화 시스템을 봤는데 자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매우 감정적이야. 지나칠 정도로. 아주 공격적이고 감정적이야. 그지? 눈빛 흔들려서. 네. 하여튼, 그러면 내가 느끼는 거는, 이 MB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구나. MB의, 사실 그. 그때도 그랬어요. 그죠? 참여정부 지우기가 참 심각하게. 그래서, 우린 경제나 주식시장으로 투영했을 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아까 각광을 받았던 산업은 진짜 나가리. 안녕.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이제 도는 게 그 원전이 특별히 방산 뭐. 그렇죠. 원전 방산이 대표적인데 방산에서는 엊그저께 이제 기사 이번 주에 나온 공시이자 기사인데 카이 우리 많이 봤죠. 결국엔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문통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안현호 대표가 하셔서 방산을 거의 다 끌어올려놨지. 그렇죠. 그분의 공이 뭐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진짜로. 공을 세운 장수를 쳐내고 점령군이 들어왔지. 강구영 대표가 들어왔는데 강구영 대표 취임사에서 딱 이런 얘기 5년간 R&D 투자에 1조 5천억 투입
강구영 대표가 기사 다 나옵니다. 카이 한국항공우주 얘기하는 겁니다. 어? 1조도 아니고 2조도 아니고 1조 5천억이야. 뭐지? 숫자가 딱 나왔어.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나지? 지금 카이는 사실 캐시가 많지 않거든.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 대표 안현호 대표 전전 대표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그쵸. 그거 털어내라고 또 코로나 터지면서 민수 망가져 네. 군수는 계속 비용만 들어가 그걸 다 정립해가지고 주가도 제대로 만들어놨더니 이제 나가고 임기 다 됐다고 강구영 대표가 1조 5천억을 얘기했는데 그 수출입은행이 지금 카이의 대주주란 말이야 지분이 26.4% 아 1% 정확히 그럼 현재 시총 6조잖아. 6조의 26%면 1조 5천억이거든. 수출입은행의 지분 1조 5천억이야. 그럼 누구한테가 넘기고 싶은 거지. 누가 받아가겠나. 근데 지금 방산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데는 한화지. 그치.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화가 카이를 먹는다는 루머가 공공연했어. 맞아요. 네. 방송에도 얘기했어. 근데 누가 막았어? 안현호 대표가 막았어. 이건 안 된다. 개인 기업이 국가의 안보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위 산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 막았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 지금은 모든 걸 다 뒤집는다. 민영화의 시드지. 판세가 뒤집었어서. 그러면은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야. 그러면서 딱 한화가 얘기했던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럭키드 마틴을 만든다. 전투기가 있어야지. 몸통이 있어야지, 몸통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그래도 제법 말로 4조 원, 지금 시가총액. 시스템, 하나 시스템이 3조 원, 두 개 합치면 7조지. 거기에 이제 카이를 붙이면은 6조인데, 6조도 뭐, 민수방산 다 쪼개가지고 이제 찢겠지, 어떻게든지. 그래 봐야 13조 원, 럭키드 마틴이 152조거든. 한 10분의 1이니까, 물론 럭키드 마틴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 그러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먹는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야망을 한화가 품었는데 문제의 포인트는 한화가 돈이 없어. 그렇죠. 캐시가 딸려. 캐시가 없지. 그래서 한화 손해보험을 팔고 싶은 거야. 지난번에 그래갖고 신금 투여에서 한화 손해보험을 인수한다는 루머가 확 돌았네. 근데 아니라고 했지만 실사는 일부 좀 하는 거니까 누가 떠갈지 몰라. 팔릴지도 모르겠고 그거 팔고 한화 생명 금융도 접고. 뭐 이제 접어나가는 수순으로 가면은 캐시 마련해가지고 달려들겠지. 근데 카이의 방산 분야는 매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달려들려는 데가 많아. 그렇겠죠. LIG NEX1도 그렇고. 판도가 확 바뀌어버리지. 그렇지. 방산 동네. 그래 이런 거 있어. 어디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카이를 눌러야 되겠지. 오늘 아마 주가가 밀릴 거야. 근데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카이는 셀, 숏. 홀드 정도로 해요. 셀! 홀드. 국내는 홀드잖아요. 홀드. 아니, 근데 이제 피인수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또 반짝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정권의 색채, 이 방산 분야가 그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망가뜨려 놔야지. 그래야 싸게 사지 않겠니? 그렇죠. 6조 원을 지금 통으로 좀 주고 사니까 비싸잖아. 뭐든 그렇게 누르지 않을까 싶어서 카이는 좀 홀드. 홀드? 좀 그렇고 이제 관심을 좀 적게 둘 것 같고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좀 올라 있고 그 유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본 조달을 하겠지만 하나 시스템이 좀 아직 주가가 좀 밋밋해서 시스템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 그 정도입니다. 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뭘 자꾸 봐. 뭐 있다고. 왜 이거 봐. 그래. 안 보여요. 이게 다 초점 렌즈라 이게 안 보여. 헷갈려서. 노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관심 있게 보는 거죠, 뭐. 그래서 달러는 지금 사야 돼? 달러요? 그래서 사본들. 당신이 산 달러가 두 배가 됐어. 그러니까 1달러에 뭐 1000 지금 300, 1400원을 샀는데 뭐 2,000원이 됐어. 얘기하자면 그럼 당신의 생활은 반토막이 나고 피폐해진다니까.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신용경색을 걱정하는 거지. 아니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제 거 보고 또 뭐
뭐 비관론이 뭐 우세하니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비관적이잖아요. 아니요. 긍정을 찾읍시다. 긍정을. 뭐, 긍정은 뭘? 아까 전에 코스모화학. 그. 어? 코스모화학, 하나 시스템. 또 희망적인 뭐. 몇 개 이야기해줘봐. 뭐 그래도. 수급이지 수급. 어? 우리 우리나라 경제는 말이야. 경제 알아서 돌아가는 거지 뭐. 방산 열심히 해서 달러 벌어오면 대충 안 돼요? 방가에 안 되나? 안 돼 안 돼. 조선 이렇게 안 되나? 안 돼 안 돼. 조선업은 물론 그런 건 있지. 이제 결제 방식이 헤비테일 이래갖고 단계별로 이 인도를 받는다. 근데 하반기에 배를 넘겨줄 때 가장 많은 돈을 받지. 그것도 금융하는 놈들 제일 많이 먹죠. 그렇지. 결국 배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파이낸스. 어. 그건 나중에 보고. 금융을 키워야 되네. 진짜. 애플 신제품 이제 발표했는데 뭐 이제 애플 관련 이게 일단 이제 핸드셋 쪽으로 이제 하반기 점검을 한번 쭉 보니까 극심한 주문 감소. 와. 지금 그리고 금리가 문제예요. 이게 그 기업들도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그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그치. 네,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재무 구조가 여리여리한 업체들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거는 애플 쪽 공급망하고 어 이제 폴더블 관련주 쪽은 괜찮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뭐 아예 신규 사업 쪽으로 뭔가 모멘텀이 나오는 회사들 그런 쪽은 괜찮다라고 보면 되고 전자담배 이런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야 이랜텍 주가 부러졌잖아. 주가 부러졌어. 실적 기스 났지. 거기는 이제 KT하고의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IR 톤을 KT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네, 이게 안 좋아한다는 거는 감정이 아니라 이제 주가를 주가적인 걸로 그렇지. 별로 나의 구미를 네. 당기지 못했지. 뭐 주가 뭔가 섹시한 포인트가 있으면은 아 이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숫자가 나와도 IR 톤이 그러면 주가 못 가더라고요. 그렇지. 네. 네. 요즘에는 아 정말 우리 회사 좋아요 막 이렇게 영혼을 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 안 되더라. 그래서 애플 쪽 서플라이 체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LG 이노텍, BH, 자화전자. 참 아까도 본방에 잠깐 하다 말았지만 사람들은 알기 쉬운 거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포르쉐가 IPO를 해요. 기업 공개를. 그 기업 가치는 한 뭐 110조? 120조? 110조. 110조. 정도를 추정하던데 독일에서 이제 가장 큰 IPO인데 포르쉐가 혀 굴리는 건 아니고 보는 애들은 포르 이렇게 포르논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한방하려고 그래 저거. 포르쉐가 이제 IPO하는데 국내에 이제 연관성 있는 게 아니 포르쉐 아까 얘기했지만 IPO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잖아. 자본을 조달해서 전기차가 대세인 전기차의 양산 체제를 갖추겠다. 내연기관 거기는 달리기 위해서 만든 차들이잖아. 거기 한땀한땀 만든 회사 아니에요. 뭐 나름의 근데 그래서 엔진 계통은 굉장히 훌륭한데 나머지 좀 인테리어는 허접한 것들이 좀 있거든. 뭐 잔고장이 많아. 희한한 것도 별 희한한 고장이 있다. 중간에 팔을 올려놓는 암 스테이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툭 놓으시면 여기 걸어야 되는 그 플라스틱이 통 깨져. 통 깨지면 이거 통째로 바꿔야 되지. 윈도우 안 내려갈 때가 있고 윈도우가 고장난 게 아니라 윈도우를 내리는 버튼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계통이 잘 부러져. 그러면 그 부러짐이 어디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을 것 같아. 포르쉐도? 있겠지. 포르쉐도 많이 써요? 가격을. 아니 왜냐하면 엔진이나 이런 구동에 관련된 거는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 할 정도로 훌륭해. 고장도 없고 훌륭해. 근데 나머지 잔고장들이 있다니까. 뒤에 보면 트렁크 열 때 이게 뭐 뚝 부러지 비밀이 있어. 그거 하나 바꾸려고 들어가면 또 몇 달씩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 그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거든. 테슬라도 이런 브레인에 대해서는 훌륭하지만 막 비세군 막 이런 거 있잖아. 가끔 보면은. AS 안 되고. 그렇죠. 정말 그 유럽 제조업이 이 모양이라니까. 진짜. 어찌됐건 자본 조달을 해서 전기차 지금은 플래그십이 이제 타이칸이라는 모델이지만 타이칸뿐만이 아니라 이제 SUV 카이엔이나 911이나 이런 것도 전기차로 슈퍼카의 전기차들화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전기차는 이제 전장이잖아. 전장 전자 장치. 그러면은 대부분 디스플레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디스플레이가 그쵸. 엄청나게 휘면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이게 유리에도 디스플레이 잘 주행할 거면은 유리에 굳이 뭐 그거 필요 없잖아. 이게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렇죠. 아, 그래서 포인트는 디스플레이는 지금 타이칸에는 LG전자의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LG 디스플레이? 그럼 LG 전자께들 전자를 통해서 들어갈까? 아, 전자 통해서? 전자, 그래, LG 그 VC 사업부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LG 전자가 제일 수혜고, 그 다음에 LG 이노텍도 수혜일 수 있고, LG 이노야 이제 애플하고도 뭐 연관성이 있지만 XR, VR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런 보여지는 거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오늘 이영수 대표가 뭐 본방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얘기했거든. 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단 그렇죠? 시장이 이제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할 때. 근데 이제 딱 만들어내는 거는 무슨 관련주 그러면 3기 이렇게 딱 한단 말이야. 와, 3기에 막 들어가고. 사실 6일 CNS도 우리 언제 한번 얘기했었는데 뭐 LG전자의 이 커버글래스 하거든. CNC 유리. 보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회사가 IR을 안 해. 경제가 작살나면 항상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뜨잖아요. 예전에 뭐 금융위기 이후로 스마트폰 사이클이 일어났듯이. 좀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 메타버스든 자율주행차든 뭐 전 세계인들이 하나씩 쓸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시행착오가 많이. 그렇죠. 나야 되겠지. 다 그러잖아. 전기차가 지금 막 뿌려지는데 몇 년 기다렸다 사라고 자꾸. 뭐 충전 인프라도 좀 부족하지만 맞아. 잔고장이 생기면 이제 보완하고 또 뭐 바이백하고 바이백이 아니라 뭐 리콜을 하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해서 나중에 이제 완성되듯이 새로운 디바이스나 문물이 나오면 처음에는 별 이상한 고장들이 있을 거라고 불편함이. 뭐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이 확대된다든지 뭐. 뇌를 뭐 쳐가지고도 아이폰도 3GS부터 대박이 났잖아요. 대중화된 거 아니야. 그 전에 이제 1, 2, 3 때 시행착오 겪다가 그때 뭐 잔 고장 버그들 많았고 테슬라도 하드웨어 4.0부터 사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이 3.0인데 4.0부터 이제 그 칩, 뭐지? 풀 셀프 드라이빙 이제 칩도 너무 좋아지고 FSD. 지금은 사실은 그래도 버그가 많죠. 네, 버그도 많고 뭐 약간 오, 마감도 오류, 오류. 네, 마감도 좀 그렇고 뭐 승차감도 떨어지고, 예, 뭐 그렇지만, 그렇지. 그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그 2007년, 8년도 때, 아 명품 피처폰 살래, 뭐 프라다폰 이런 거 살래, 아니면 그냥 뭐 아이폰 버그 많은데 살래, 뭐 이거 그런 선택 정도인 것 같아요. 딱 지금 자동차를 놓고 보면, 그렇지. 근데 이게 또 희한한 게 생각해봐라. 유가가 지금 떨어지잖아. 그러면 주유소에 기름 넣거나 경유값이 지금은 휘발유보다 비싸요. 역전돼갖고 뭐 그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 뭐 그, 뭐 정유 아니 뭐 그래 어려운 왜 자꾸 이상한 문제 좀 그런데 이제 가격이 떨어져. 유가 떨어지면서 이 주유하는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를 굳이 바꿀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배터리 거기에 더 나아가서 폐배터리 리사이클 막 이렇게 설레발을 앞서 나가잖아. 좀 그런 게 있어. 난 작년에 이제 부동산 피크 칠 때 아까 얘기했듯이 무언가의 가격이 막 역전되고 빌라 값이 막 뛰고 거품이 그쵸? 있을 때가 있다고.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건 달려들면은 내가 끝에 막차를 탈 수 있거든. 아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만 자꾸 나와. 참 그 중계동 지판형이 참 잘한 거네. 중계동? 중계동 있잖아. 누구지? 전. 콘텐츠만 잠깐 얘기해주고 수리남 재밌다 하냐? 수리남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9일날 넷플릭스에 이제 런칭하죠. 그렇죠. 네. 재밌는 그 콘텐츠들이 뭐 국내 로컬 얘기니까 수리남 관련된 건 뭐 CJ ENM이야? 카카오 엔터에서 이제 그 윤종빈 감독 제작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카카오는 안 된다니까. 카카오 엔터 이제 CJ ENM은 이제 공조 2. 공조 2. 네. 추석 이제 시장 영화 아, 시장을 CJ ENM이 CJ ENM. 수리남은 CJ ENM이 아니야. 월광이라고 그게 아. 카카오 엔터 자회사 아, 진짜? 있어요. 네. 어쨌든 추석 영화 시장이 좀 기대가 되는데 뭐 공조 2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헌트도 약간 좀 이제 슬로우해지고 있으니까. 네. 태풍이 또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흥남로에 이어서 13호가 무르복이 올라오고 9월 9일이 북한의 건국 기념일이야. 연휴 기간 또 뭐 할란가. 아, 너무 조용해가지고. 태양절부터 시작해서 뭐 행사가 많아. 이렇게 모르겠네. 그러면 하여튼 별 얘기는 없었어요. 오늘도 뭐 주저리저리 떠들었는데 그냥 워낙 빨리 지나고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의 휘발성과 소멸성 테마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종목도 기업도 그렇고 단막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 일주일 뭐 이렇게 실성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한번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촬영이 있죠. 네, 그 다음 주에는 촬영이 제가 없어요. 그 다음 주는 제가 늦은 여름 휴가를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잊지 마시고. 텔레그램에 가치투자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네, 요것도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들어가서 정보 많이 있으니까요.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한가위만 같다. 같아. 다음 주 봬요. 네, 안녕. 안녕.